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랬는데 네. 바람이 원래 이렇게 많이 부나요? 아, 뭐 부산 거의 뭐 제주도만큼 부는 것 같은데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바람이 한쪽에 좀 많이 부는데. 제가 왜 촬영 다시 왔는지 아세요? 네? 제가 왜 촬영 다시 왔게 해요? 아, 네, 그러니까요. 지난번에 네. 지금 부산 오늘이 두 번째 촬영을 왔는데 네. 지난 영상에서 네. 우리 아빠 조금 나왔다고 아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드님을 위해서 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유,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. 아, 내가 부끄러운데. 또 아까 전에 인터뷰 하실 때 보니까 네. 이제 주 5일이나 이런 거 네. 얘기하실 때도 되게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되게 아. 그건 것 같더라고요. 가족이란 무엇일까요? 가족이란 아 참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. 근데 저한테는 가족은 저한테는 전부입니다. 아드님 한 분 계신가요? 두 명입니다. 아, 둘이요.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? 뭐라고 해야 되나? 어깨도 무거워졌지만은 뭐라고 표현해야지 모르겠네요. 일단 행복했어요. 지난번 부산 2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. 처자식만 아니었으면 이거 때려쳤다. 아, 맞아요. 근데 처자식이 꼭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? 아무래도 뭐 처자식이 없으면 원래 혼자 산다. 그러면 뭐 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뭐 딱 내가 쓸 만큼 벌고 그렇게 살겠죠. 근데 지금 처자식이 있으니까 좀 더 벌어야 되겠다. 내가 많이 벌면 벌 만큼 뭐 애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해줄 수 있으니까.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든 게 다 아이들 위주로 좀 이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빠뿐만 아니고 모든 엄마도 마찬가지죠. 그죠, 그죠. 그래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그럼 이제 주 5일을 하고 나셔서 네. 좀 이제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하루 더 많아진 거잖아요, 일주일에. 격주로 아, 하루가 더 많아진 건가요? 그렇죠, 뭐 격주로 하루가 더 많아진 거죠. 네. 근데 방학 때야 애들하고 평일에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. 방학 때 아닐 때는 이제 제가 뭐 주말에 쉬어야지 애들하고 볼 수 있죠. 큰 애는 학원 갔다 이런 거 늦고 작은 애가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 잠깐이라도 뭐 놀아줄 수도 있죠.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 5일 딱 이러면 금요일, 월요일, 금요일이라고 토요일 쉰다 이렇게 다 그래 생각하니까 뭐 혼자서 다 쉴 수는 없죠. 팀원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다 근데 다 보면 다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보면 뭐 이분은 가정이 있는 분, 나는 가정이 없으면 좀 평일에 좀 쉬고 가정이 있는 분한테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 팀.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못 한 분이 한 분 있기 마련인데. 모르겠어요. 휴무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내가 일이 있다 이러면 아무 말 없이 뭐 바꿔주시니까 저도 뭐 그랬고. 특별한 또 일이 있으면 아 저는 이런 날 이날에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지금도 이제 서포트 하신 분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게 더 자유롭죠. 이제 아 이거 어느 날에 쉬어야 될지 고민이죠. 아 그 정도로. 그러니까 희도님이 그러시던데 희도님 와이프가 아플 때 네. 엄청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더라고요. 아 엄청까지는 아니고 한 번 같은데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. 아 그게 뭐 어쨌든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 어쨌든 뭐 내가 나중에 힘들면 뭐 더 도움 받을 수 있잖아. 각오 해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. 네? 이 택배일 하신지는 얼마 되셨나요? 아 HR에서는 뭐 재작년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는 2년 꽉 채운 것 같은데. 오, 재작년이면은 거의 여기 부산 오캠프 오픈 멤버 아니신가요? 따지고 보면 그때 야간분 한 분 계셨으니까. 초창기 때는 나도 내 라우트 그거
알아간다고 동료가 힘든 장인지 그 솔직히 몰랐어요.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내 라우트 자리에서 조금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뭐 이런 일이고. 일하시면서 예. 힘들거나 하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모든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들지 않겠어요? 사람 상대하는 거? 그렇죠. 사람 상대하는 어떤 게 힘든가요? 솔직하게 뭐 이런 말을 택배 기사들이 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뭐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. 아 많이 있나요? 아니요, 뭐 되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있네요.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? 나이 드신 분인데 엘리베이터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왜 그렇게 타고 다니냐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. 근데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. 저도 그때 한번 있고 지금까지 뭐 그런 분 만나보진 않았으니까. 그날 힘들었어요. 택배 시작한 지 초창기 때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죠. 네, 되게 큰 아픔이셨나 봐요. 아무래도 그렇죠. 그거 뭐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반품 수거하러 갔을 때 이렇게 음료수 같이 놔두고 고맙습니다 하고 아니면 뭐 고객님 기타 사항 이런데 안전 운전해서 오세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뭐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. 그래도 살만하다. 많은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. 택배를 하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. 아 맞죠. 아 저 절실히 느낍니다.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? 아 뭐 제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할 그런 성격은 아닌데 해서 우리 사모님이 막 영양제나 네, 이런 거 막 잘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? 뭐 집 사람이 안쓰러운 택배하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안쓰러운가 좀 많이 챙겨주죠. 피곤해서 만약에 그냥 자면 깨워서라도 영양제를 먹고 자게 해요. 아 진짜요? 혹시 막 물까지 떠서 이렇게 갖다 주시나요? 집사람이 직접 오진 않지만 애들을 시켜서 갖고 오죠. 아 이래서 남자는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아 그렇죠.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은데요? 아 맞죠. 저는 느껴요. 우리 애들을 보면 뭐 하나는 비타민이고 하나는 피부 회복제. 사모님은요? 아 이거 방송에 나. 두 아드님과 이제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. 민건아, 민준아, 뭐 아빠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라도 보여줘서 뭐 아빠도 참 뭐 기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뭐 아빠 힘을 낸다. 엄마나 아빠나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. 밥 많이 먹고. 천주야, 뭐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사랑해.